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앙여행단 서원숙입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 일정 다 물리시고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도 토요일이어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자유롭게 입고 한번 나와봤습니다. 맨날 교복 입고 다니다가 오늘 따뜻한 이 잠바 입고 오니까 되게 좋네요.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뭐 첫 주는 이렇게 토요일 정치 특강으로 하는데 또 두 번째 주는 세 번째 주는 네 번째 주 매주 이렇게 정치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많이 못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그동안 못 나누셨잖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까지 총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이 머리를 모아서 2024년 총선을 이기기 위한 일입니다. 이게 그냥 앉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 봉도사님 오셔서 우리 당의 전국 교육연수원장으로서 또 그동안 지난 우리 저 이명, 아, 저 박근혜를 촛불로 내려앉히는데 이 큰 역할을 하셨던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또 이번 정권과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 힘을 아마 오늘 주실 것 같습니다. 교육 잘 함께 하시고 또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찾아오시기 좀 불편하셨죠? 네. 그죠? 찾기가 너무 힘들죠? 부산시 당사가 이렇게 찾기 어려운 데 있어도 되겠습니까?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저희가 당사를 이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편안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이번 달까지만 참아주십시오. 환영합니다. 고맙습니다.